안녕하세요. 테스트 날씨 이정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종기를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 후다바 조종기를 사용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프로4 새로 나온 조종기죠. 넥스트. 예, 요 조종기로 바꿔보았습니다. 예쁘죠? 디자인이, 다른 조종기랑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마치 저 건담 RX78 로봇을 약간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흰색이에요. 깔끔한 색상이 인상적입니다. 이 조종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에 나와 있는 조종기 중에서 리스폰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조종기를 바꾸고도 그렇게 느꼈어요. 트랙에서 스티어링이나 스로틀을 조작할 때 정말 빠르다. 그게 뭐 수치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빠르다. 그리고 조종기를 바꿔서 경기장에서의 경기 기록이 단축된다. 요거 참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잘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조종하면서 엄지손가락이 좀 통증이 있었는데, 요 조종기는 제 손에 잘 맞아서 통증도 좀 사라졌어요. 스티어링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이고요. 들어있는 스폰지도 굉장히 쫀득쫀득해서 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맞느냐 안 맞느냐 굉장히 제가 좀이 부분에 민감한 드라이버인데, 왼쪽 그립은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잘 맞아요. 예, 트리거 거리를 요 부분 나사를 풀러서 전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래서 요 정도에 저는 설정을 했고요. 트리거는 여기에 저는 항상 스펀지 1mm 두께의 스펀지를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다 붙여서 쫀득쫀득한 느낌 유지하고 있고요. 요 나사 두개 보이시죠? 요두개 나사를 조정해서 여기에 볼에 이제 관절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자기 원하는 위치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편안한 위치에서 나사 두 개를 조여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뚝 떨어진 유니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번 올려보려고 분해를 시도했었는데 분해가 안 돼요. 예. 제 수준에서는 분해가 안 돼서 그냥 이대로 사용했는데 또 적응하다 보니까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종기는 이제 분해가 간단하게 되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제끼시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이 레버를 제껴서 스티어링 부위가 탈거가 됩니다. 이 부분이 고장이 나면은 이 부분만 별매를 해요. 그리고 요 부분, 윗부분도 요 레버를 당기고 요 버튼을 눌러서 빼면은 쉽게 3단 분리가 되고요. 요 패널 부분도 분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제가 어떻게 분해를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이 나사 하나를 풀러서 빼는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무 마개가 있는데 이 고무 마개를 빼면은 KO 서버를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이 커넥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와이어를 빼서 서버를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프로그램 박스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동간에 이제 조종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가방에 넣고 다니면은 분해가 저 고장이 안 나겠죠. 여행을 자주 하는 드라이버면은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착착 모듈식으로 되어 있는 조종기가 잘 없죠. 다시 한번 껴보겠습니다. 끼고 레버 넣고 스티어링 부위 껴놓고 탁 제끼면은 조종기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 잦은 탈부착은 저 접점이 좀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하지는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는 왼쪽에 있습니다. 누르면은 원가 절감을 위한 흑백 패널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식인데 전에는 이제 제가 사용하던 조종기는 이제 터치 스크린이었는데 터치 스크린도 편하고 KO 조종기도 편합니다. 직관적이고 요 좌우 버튼하고 이제 엔터 버튼 눌러서 필요한 기능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종기 기능이 많아도 쓰는 기능은 그닥 정해져 있죠. 많지 않고요.
펑션에 한번 가보면은 모델 체인지 할 수 있고요. 랩타임 기능 있고요. 요 랩타임 기능을 제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연료 주유 타임을 어떻게 설정하지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화살표가 있죠. 요 화살표 가서 엔터 누르면은 여러 가지 랩타임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키 세트. 자, 이제 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쪽 트림을 스톱워치 기능으로 바꿔놨어요. 스톱워치 스타트고, 그 다음 요쪽 밑에 있는 버튼 1을 리셋으로 해놨나? 그럴 겁니다. 나오고,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랩타임 스타트. 8분으로 해놨습니다. 8분 되면 이제 조종기가 떨어요. 그러면 이제 연료 늘어오면 되고요. 요 버튼은 기능을 안 해놨나봐요. 하여튼 요쪽 트림은 잘 안 쓰니까 제가 요거를 스타트, 다운 타이머, 스타트 기능, 스톱 기능으로 해놨고요. 나머지 기능은 뭐 잘 안 써요. 텔레메트리 기능이 있고요. 스로틀 트래블에 들어가서 전진 하이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 조정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아까 키스에 대해서 저는 이 ET4 버튼을 브레이크를 증감하는 데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ET5 이 버튼을 듀얼레이트, 스티어링 듀얼레이트를 조정하는 데 기능을 설정해 놨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이제 이 정도고요. 이 조종기 배터리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면은 3A 배터리 4개가 들어가 있게 이제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배터리가 그게 700mAh 정도밖에 용량이 안 되니까 개조를 했습니다. 마루이 에어소프트건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수축포로 벗겨갖고 이렇게 개조를 해봤는데, 요 좀 작업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밑에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 구매처를 알려드릴게요. 그 배터리가 그대로 이쪽 홈에 슬라이드 되니까 저쪽 저 스프링 단자 쪽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쪽에서 이제 그냥 선만 하나 따서 충전재 하나 길게 연장선을 다 달아가지고 요 배터리랑 꼈다 뺐다 하면은 이렇게 안 만들어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300mAh 짜리고요 2셀입니다 저는 어쨌든 원래의 카트리지를 그대로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봤고요. 조종기가 좀 무겁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 쓰던 조종기에 비해서 딱 30g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가볍게 한다고 요 필요 없는 고리 요 부분을 떼어냈어요. 한번 재볼게요. 무게를 580g입니다. 전에 사용하던 조종기보다 딱 30g 무겁고요. 그리고 일단 배터리를 요 안에 넣었기 때문에, 손잡이 그립 안에 넣었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아요. 앞으로 처지는 현상이 없고, 배터리를 따로 넣는 저 옵션 카트리지가 나오는데 검정색으로, 그걸 넣으면 이제 이 밑에 대용량의 리튬 폴리머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요 외관 그대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손 안에 넣는 걸로, 그립 안으로 넣는 걸로 했습니다. 싱글 버전 이제 수신기 들어있는 모델이고요. 소비자 가격은 498,000원. 판매는 테스티드 RC에서 실재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초간단 코프로포 조종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코프로포 조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